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파견되는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지 시찰 활동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대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외교 안보 분야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지만 검찰 편중 인사와 야당과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코인 논란 나흘 만에 뒷북 사과문을 올렸지만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와 측근들이 검찰에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합동수사팀은 이들이 외국에 숨긴 재산도 추적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일본 도쿄 긴자에 있는 명품 시계 매장에 10대들이 침입해 10억 원 상당의 시계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초저녁에 복면을 쓴 이들이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며 범행하는 대담한 모습에 목격자들은 영화 촬영인 줄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낮부터 전국의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